안녕하세요. 정일TV 최정일입니다. 경찰은 무장경찰들과 함께 띵군이 거처를 물샐 틈 없이 포위합니다. 저격수도 배치하고 이제 특공대는 집주인과 함께 조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집주인 보고 눈치질합니다. 집주인은 저기 사람 있나요? 저 집주인인데 의논한 일이 있어서요. 반응이 없습니다. 저기요, 사람 없나요? 이어 집주인은 열쇠로 문을 열게 됩니다. 경찰은 조용하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객실에도 사람은 없었고 화장실도 없습니다. 하지만 먼 남쪽에서 TV 소리가 들려옵니다. 경찰이 그쪽을 보니 집이 남쪽에는 긴 통로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을 따라가 보니 침실이 하나 나옵니다. 안에는 TV 소리가 엄청 크게 울려 퍼졌고 특공대는 문을 비스듬히 엽니다. 안에는 우통을 벌거벗은 채로 앉아있는 띵군이 한창 축구 경기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준비, 셋, 둘, 하나 하고 빵 하고 들어갑니다. 띵군이 반응도 엄청 빨랐다고 해요. 문이 열리는 그 1, 2초 되는 시간에 곁에 있던 수류탄을 잡고 또 안전핀까지 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 쪽으로 뿌리려는 순간 그 특공대 중에는 꾸샤오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결단력 있게 돌격소총을 그냥 뚜루루루룩 하고 쏴서 띵군을 벌집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 순간 경찰들은 달려나와 엎드렸고 수류탄은 빵 하고 폭발했습니다. 경찰들은 다소 부상은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큰 부상도 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영화보다도 영화 같았던 띵군이 일생도 끝납니다. 띵군이 죽음은 그의 악명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독종이 제거되자 시민들은 마음이 좀 놓였죠. 그리고는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앉아서 술 마실 때 그 술안주로 그 이야기들을 하곤 했죠. 지금도 석가장 그곳의 사람들은 띵군이라면 다 알 정도입니다. 띵군이 죽어도 경찰 측은 화가 안 풀렸는지 요즘 이 흑사회놈들 시끄러워서 그냥 놔뒀디만 이제 아예 우리를 호구로 봐? 다 잡아들여! 경찰 측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석가장 시에는 그냥 흑사회들이 다 그냥 납작 엎드려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석가장 시에는 잠깐이 평온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96년은 가고 1997년이 옵니다. 이 해에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순따홍이었습니다. 그는 퇴원한 거였습니다. 2년간의 입원 생활을 끝마치고 쩔뚝쩔뚝하며 나옵니다. 이제 평생 불구로 살아야 되는 거죠. 병원에서 나오는 순따홍은 누구도 마중 나온 사람 없습니다. 예전에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온몸에 문신한 건달들이 형님! 하면서 와서 안아주면서 반겼잖아요. 이젠 아무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류아창한테 꺾였으니 명성도 없잖아요. 그의 조직들도 다 해체된 상태였습니다. 하참, 천하의 순따홍이 꼴이 많이 아니었죠. 그럼 이제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살게 될까요? 아니죠. 이놈은 사이코입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그는 맹세했죠. 뭔 일 있어도 피값은 돌려준다. 짱보린! 그 텔레파시가 통했던 걸까요? 순따홍이 퇴원했고 반기는 사람도 없다는 소식을 그 짱보린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걱정하게 되죠. 순따홍이 잘 나갔을 때는 안 두려웠는데 모든 걸 다 잃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무도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게 되겠죠.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잃을 게 없고 막 나가는 사람이란 걸 아는 짱보리는 걱정하게 됩니다. 이어 짱보리는 순따홍을 만나 화해하려고 합니다. 순따홍, 병원에서 고생했어. 人在江湖飘, 哪有不挨刀? 우리는 원래 원수도 아니었고 모든 거 다 그 띵쉬 때문이 아니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 40만 위엔이요. 이 돈이면 웬만한 규모의 가게를 할 수 있으니 이걸 받고 우리 옛날 일은 다 잊어버립시다. 순따홍은 네 알겠습니다 형님. 아 이렇게라도 신경 써줘서 참 고맙습니다. 이랬을까요? 그럼 순따홍이 아니죠. 책상을 땅 하고 치면 뭔 소리야. 띵쉬 일은 내가 돈 받았으니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나 순따홍이야. 내 다리 하나와 2년이란 시간을 40만 위엔으로 퉁치자고? 지금 나랑 장난하나? 조만간 모가지를 깨끗이 씻고 기다리고 있어! 하고 소리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앞에는 러니엔, 즉 드라마 중 후달 하이가 막았고 가슴에 넣고 있던 비수를 뽑으려 합니다. 야, 그냥 보내. 그렇게 그들은 혹을 떼려고 오라 했다가 오히려 혹을 하나 더 붙인 셈이 되었습니다. 순다훈과 장보린이 사이는 더욱 안 좋아졌죠. 이때 장보린과 순다훈 이 두 큰 고래 사이에는 띵쉬라는 이 새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새우는 이 두 고래들 사이에서 정말 등이 터질 정도였습니다. 띵쉬는 장보린이 두려웠습니다. 돈을 줘서 순다훈 보고 혼내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순다훈이 꺾이고 지금은 아예 이 지역이 제일 큰 주먹이 되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순다훈이 또, 야 띵쉬야, 네 일을 해결하러 갔다가 이젠 평생 불구자로 살아야 돼. 어떻게 보상해 줄 거야? 할 수도 있잖아요. 범죄와의 전쟁이 끝나면 제일 처음 뒤질 게 자기 같았습니다. 그는 이어 먼저 짱보린과 화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짱보린 쪽은 소식이 없습니다. 이어 띵쉬는 20만 위엔을 챙기고 짱보린 아지트로 찾아갑니다. 앞에서 길을 막는 사람 있으면 이 만 위엔짜리 묶음을 주고 헤시시 웃으며 또 들어가고, 또 앞에서 사람 막으면 또 만 위엔 주고 형님 어떻게 들어갈게요 이렇게 막 앞에서 가서 드디어 짱보린이 사무실 앞에서 기다립니다. 부하는 짱보린 방에 들어가서 띵쉬가 왔는데 뭐 어떻게 들어오더라 하고 알려줍니다. 띵쉬, 얘 귀여운 구석이 있었네? 들여보내! 라고 합니다. 띵쉬는 들어가서 그냥 납작 엎드렸죠. 그리고 남은 십 몇만 위엔을 바칩니다. 목숨만 살려주세요 하고요. 짱보린은 이어 띵쉬를 용서해 주었고 띵쉬는 이렇게 찌질하게 목숨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제!